육조단경 15번째 시간입니다. 도반들이여,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쓰는 것을 오해하여 참된 자성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됩니다. 마음은 매우 크기 때문에 작은 길로는 가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루 종일 공을 말하면서 마음 속으로는 이행을 닦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일반 백성이 스스로를 국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서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다시 보죠. 도반들이여,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니다, 밖이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분별이고, 뭐 반야니 지혜니 자성이니 하는 것도 이제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이런 이름이나 분별에 개의치 않으면은, 말하자면 그와 관계하지 않으면은, 이름을 보지 않고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일 하나밖에 없다. 바로 지금 전체가, 온 우주가 다만 지금 이 일 하나다. 그냥 이거지. 지금 이 자리죠. 그리고 이 자리인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고, 분별하고, 이름을 붙이고, 헤아리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것이고, 원래 한 물건도 없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뭐 사실 말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말을 하든 안 하든 뭐 그냥 이건데, 이게 이제 하도 우리가 이제 뭐 이름을 붙이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안 하면 원래 자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은, 사실 뭐 말을 하나도 안 하든 뭐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해버리면은 그만 생각 따라가 버리고 말 따라가 버리니까, 원래 아무 일이 없는 이 속에서 또 뭔가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겁니다. 지금 이거고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통한다 할까? 한번 이렇게 감이 온다 할까? 그래가지고 뭐, 그럼 뭐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다, 도다 하는 것도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붙인 것이고, 이름을 그냥 방편으로, 원래 이거는 뭐 이름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항상 뭐 밝다 해야 되나? 항상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분명한데, 사실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분명하고, 늘 이 자리가 늘 일이어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여튼 뭐, 하루 24시간이 전혀 여기는 뭐,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항상 그저 이 일 하나뿐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물 속에서 물을 찬다는 식으로, 마음 속에서 또 마음을 찾고, 뭐, 그렇게 자꾸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음이 뭘까 이러는데, 이거 위에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러면 말하는 게 마음이냐, 뭐 보는 게 마음이냐,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냐,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꾸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뭘 정하려고 하는 거라 자꾸, 아, 마음은 이런 거다 하고 자꾸 정하려고 하는 그놈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잖아. 누구든지에게 늘 드러나 있고 늘 있는 일이고 뭐 한결같이 일체 의심조라는 말이라는, 이게 이제 이걸 한번 확인해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일이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이 하나 일이기 때문에, 일체 의심조라 하는 말은 일적 일체요, 일체적 일이라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이제 표현을 막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단지 이 한 개인이고, 그냥 이것뿐인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확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는 자꾸 뭐 이거는 컵이다, 이건 죽비다 하는 식으로 이거는 마음이다라고 뭔가를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서 다시 이게 물이구나, 마음 속에서 다시 이게 마음이구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중이 되고, 그 옛날 선사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머리 위에다 또 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얻는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구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이게 일 하나뿐이지. 이건데 어쨌든 요거가 이제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이밖에 없는 거고, 달리 돈이 마음이니 하고 이렇게 하여튼 요겁니다.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면은 아 이거구나 이래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통할 때는 분별해서 벗어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분별해서 벗어나서 이제 그냥 그러면 이제 분별 없이 그냥 분명 막 항상 그저 일을 안 하고 뭐 분명한 거지 항상 이거는 이게 마음이구나, 이게 도로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분별을 하는 순간에 그거는 망상이 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이란 말로도 하지만은 공이란 말 역시 방편으로 만든 헛된 이름입니다. 이건 공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 공 하는 순간에 이거 공이 아니죠. 공이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름을 사실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명하거든. 이렇게 분명하고 언제나 확실하고 뭐 언제든지 일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도가 뭐냐 이러면 뭐 지금이 몇시 몇 분이다, 오늘 날씨가 덥다, 뭐 이게 이걸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고 그런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하는 거기서 한번 확 이렇게 막 벗어난다 할까, 생각이라고 하는 좁은 통로가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길이 없어져 버리면은 온 천지가 하나의 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정해진 길이 없으면은 우주가 하나의 길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 그런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도 그저 방편으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이거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도가 듣고 마음이 듣고 불교가 듣고 뭐 어디 유교가 듣고 뭐 노자가 듣고 장자가 듣고 뭐 여기서 그렇게 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확실해져 버리면은 뭐 노자, 장자, 예수, 공자가 전부 고마 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은 뭐 다 따로따로 이제 차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 그러니까 뭐 이름을 그려보지. 반야, 지혜, 자성, 뭐 불성, 뭐 본래 면목, 본성, 본심, 법성, 진여, 뭐 열애, 무슨 뭐 이름을 막 이거 가르치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그냥 붙인 거지. 뭐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열애가 한다고 해서 열애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열애라는 말을 하지. 뭐 불성이란 불성이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불성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꿈과 같은데 그 꿈은 여기서 다 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깨는 것도 여기서 깰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일 하나뿐이라고 이게. 이것이 이렇게 이게 어떤 요게 이렇게 한번 와닿아 버리면 자기가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만약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며 밖에서 오늘 바깥이 없어요. 밖에서 온다는 게 이제 뭐 말을 하려는 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안밖에 없습니다. 아, 마음이라는 게 요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요건 마음 아니고 요건 바깥이고 이러면은 그게 바로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이 안밖에 없어요. 아니다 밖이다 하는 그런 분별도 여기서 일으키는 거,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자, 여기는 뭐 안밖에 없지. 예, 뭐라고, 하여튼 뭐, 아니니, 바뀌니, 뭐, 이견이 저거니,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모든 말, 생각, 느낌, 감정, 기분, 욕망, 의욕, 뭐, 모든 걸 여기서 다 만들지만은,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항상 뭐, 조금 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 늘 똑같거든, 이거는. 늘 똑같은데,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분별 속에 떨어지는 것이고, 분별 속에 떨어지면 이제 뭐, 안팎이 있고, 나와 남이 있고, 뭐, 마음과 세계가 있고, 뭐, 전부 다 차별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 하나의 세계인데, 이 사실은 뭐, 부처의 세계와 실상과 망상이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꿈과 깨미 두 개의 세계가 아닙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두 개가 아니고, 이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세계인데, 우리가 이제 자기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세간이 될 수도 있고 출생이 될 수도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차별 세계는 세간이라고 그러고 차별 없이 뭐 하나로 돌아간다랄까 한 덩어리이고 하나일 때는 우리가 이제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차별일 때는 어쨌든 뭐 자꾸 갈등이 있어요. 뭐가 시끄럽다고. 자꾸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근데 하나로 딱 돌아가 버리면 시끄러운 게 없어. 전체하고 막 말 그대로 정멸이라 막 고요하거든. 아무 뭐 시끄러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시끄럽다 하는 뭐 시끄러운 걸 우리가 번뇌라고 그러고 뭐 아무 일 없이 고요하고 이제 열반이라 그런 거거든. 하여튼 이 일 하네, 일 하나. 지금 이겁니다. 요게 근데 이게 희한하게 우리가 이게 내 의지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지대로, 아 그러면 뭐 이걸 뭐 뭔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뭐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분별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분별을 속에서 계속 못 벗어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늘 마음을 여기 두고 있다 보면은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막 기울어진달까 이쪽으로 통한달까 그래서 이제 마음 스스로 이렇게 이제 걸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 하나의 막 그런 감각이 생겨야 된다랄까 그런 눈이 생겨야 된다랄까 뭐 그렇게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지금 이거지 딴 일은 있는 거 아닙니다. 따로 찾을 건 없습니다. 항상 있는 일이에요. 나중에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 아니 이거 맨날 있는 거잖아. 왜 이걸 가지고 뭐 특별하다고 여겼어? 이게 뭐 일상적이고 평상 그 평상심이란 말이 그때 이제 납득이 되는 거라. 왜 평상심이 돌아 그랬는가 하는 게 맨날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오고 이걸 왜 특별하게 우리는 근데 이거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거든 이거라.
이걸 모르고 살고 자꾸 뭐 치우쳐가지고 뭐 이러니저러니 갈등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통해버리면은 뭐 갈등, 안팎이 없는데 무슨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쉽진 않아. 쉽다, 어렵다라기보다는 뭐랄까. 이건 하나의 뭐, 경향이라고 할, 그래서 업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업이라는 건 어느 쪽으로 기울이지는 하나의 경향이랄까, 습성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이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끝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하나의 습관적인 문제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게 조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법에 통해서 걸림이 없어지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이거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이거 요 감각 이 법에 대한 안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저는 안목이라기보다는 막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감각이랄까 법에 대한 감각 육체의 감각이 아니고 마음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감각이랄까 보통 그걸 안목이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그 뭐 안목 법안 법을 보는 안목, 도안, 도를 보는 안목, 심안, 네? 마음을 보는 안목,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요게 좀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이제 늘 걸림이 없이 막 안팎이 없이 하나가 이렇게 되는 그런 안목이 이제 있는 그냥 이것뿐이에요.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과 물결이라는 비유가 상당히 그럴듯하거든요. 물을 보느냐 물결을 보느냐 똑같은 걸 보면서 그게 물을 보느냐 물결을 보느냐는 그게 보는 사람 입장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있거든 우리는. 물결을 볼 때든 물을 볼 때든 보는 모습은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네? 세상을 보는 것은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출세관으로 보느냐, 세간으로 보느냐, 말하자면 차별 세계로 보느냐, 하나로 통화, 하나의 세계로 보느냐. 그 눈에, 그건 뭐 마음이,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하나의 안목이죠, 이거는. 그건 뭐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저절로 뭐 갖추어진다 할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출세관이 따로 있고 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과 물결이 따로 없듯이 망상과 실상이 따로 없고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따로 없습니다. 세계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뿐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뿐인데 이게 어떻게 자기한테 경험되느냐 다가오느냐 그 문제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하여튼 지금 이건데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도반들이여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며 밖에서 뭐 들어오는 게 안팎이 없고 본래 자성으로부터 생겨난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본래 다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 우리 본성, 자성이라는 건 우리 본성이거든요.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난단 말은 반야의 지혜를 우리는 본래 다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이 세계는 본래 깨달음의 세계로서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 일이죠. 이 하나 일이지. 이 한 개의 일은 항상 있는 일이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개합을 못하고 지금 차별되는 망상 세계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이제 뭐 말을 하려면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이거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는 그건 아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세계는 아니고 이거 하나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한 덩어리고 통째고 이 안팎이 없어요. 그냥 이 하나의 일이라고, 하나의 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건데, 뭐 본래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지 딴 게 없습니다. 그 또 이런 비유로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햇빛을 보느냐 색깔을 보느냐 하는 문제죠. 그죠? 그리고 밖에 이렇게 해가 날 때 보면 밖에 온갖 색깔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 색깔을 보고서 우리 분별, 나무 뭐 산, 강 뭐 온갖 걸 다 색깔을 보고서 분별을 하죠. 색깔이 달라지니까 형체가 나타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전부 햇빛이잖아요. 하나의 햇빛이지. 색깔 없는 햇빛이 온갖 색깔로 나타나는 건데, 그 전체로 보면 그냥 단지 하나의 밝은 햇빛일 뿐인데, 우리는 뭐 온갖 색깔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이다, 강이다, 뭐 이렇게 분별하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차별 세계만 보니까 중생이라고 그러고, 이게 차별이 아닌 하나의 세계라는 사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차별 세계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 머뭄이 없고 걸림이 없고 붙잡고 있는 게 없고 뭐 자유롭거든요.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해탈, 뭐 자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말로 사는 건 필요 없어요. 말로 사면 다 생각으로 가버리니까 좋지 않아. 하여튼 말이 아니고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래서 도가 뭡니까? 겁니다. 선이 뭡니까? 와, 이거다고. 말로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하는 게 생각으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말로 하고 생각하다가 또 이제 거기서 또 한번 탁 어떤 그 자극을 받아서 또 뭐 체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옛날부터 이 선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정광석화와 같이 하는 선이 선과 노파선이라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정광석화라는 거는 그냥 하나 한 순간도 분별하거나 할 그런 틈을 주지 않고 그냥 즉시 이것만 가리키는 게 정광석화와 같은 선이라 그런다면은. 뭐 이런저런 이제 방편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이게 노파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섞여 있어요, 이게. 왜 우리가 뭐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반찬도 먹고 하듯이 노파선과 정광석화와 같은 선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손가락만 한번 탁 세우고 막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게 효과가 이렇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구장창 또 설명만 해버리면 그건 또 깨달을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양쪽이 적절하게 이제 있어야 그게 되는 거니까, 효과라는 게 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쓰는 것을 오해하여 참된 자성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오해가 많습니다. 그 달마 선사 관련된 얘기 중에도 그런 게 있거든. 이견왕이라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달마에게 이견왕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달마가 말할 때는 입에 있고 볼 때는 눈에 있고 잡을 때는 손에 있고 걸을 때는 발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잘못 들으면은, 아고 말하는 게 마음이고 보는 게 마음이고 듣는 게 마음이고 뭐 손짓 발짓 하는 게 마음이구나. 그럼 이래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뭐다라고 우리가 딱 알게 되잖아. 그건 아니에요. 이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이제 마음을 쓰는 것을 오해해서 이게 바로 우리 자성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건 생각이고 분별이다.
사실 마음이란 말은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방편이에요. 손가락이지 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달 자체는 우리가 가리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분명하다고, 항상 분명하고 확실하죠. 마음 자체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세상에 여기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확실하게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변함없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이거는 못 분별할 수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마음이다 하면은 그건 이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일으킨 생각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일으킨 생각을 마음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면은 이건 오해죠, 그거는. 그걸 상이라고 그러고 이제 경계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망상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니 돈이 하는 이거는 그냥 불가사의한, 말은 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이것보다도 지금 더 확실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세상에 없어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지금 이게 과연 뭘까 의심할 수가 있거든. 이게 뭐냐, 이게 뭐 나무 조각이냐 플라스틱이냐 무슨 뭐 고무냐, 에? 뭐 뭘까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애초부터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하게 항상 드러나 있어서 변함없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명백하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명백하게, 예? 이게 뭔지는 몰라도, 뭔지를 몰라도 항상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이게 뭔지를 몰라도, 모르면서 분명한 게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어? 알면서 분명하다고 하면 그건 망상이라, 그거는. 그건 아르마리라고. 근데 뭔지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뭐 의심할 수 없는 시 명백하면은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이제는. 이건 뭐 항상 분명한 거니까. 뭔지는 모르지만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먹 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 이렇게, 어? 이 주먹 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안 봤으니까. 근데 모르지만은 지금 여기에 항상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한 건 있잖아, 이렇게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한 게 있잖아요. 예. 뭔지는 모르지만은. 뭔지 알 수 없지만은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항상 드러나 있는 게 있잖아, 이렇게, 이거. 에? 뭔지를 몰라, 이거는. 뭐,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알면은 안 맞는 겁니다. 알면은 그건 생각이에요. 뭔지 모르지만은 의심할 수 없이 항상 이렇게 확실한 게 있거든. 그게 이거지. 이게. 만법의 근본 바탕이고. 예? 모든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한번 확실해져. 지금 그동안 뭐 아무 이유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무슨 특별하고 특수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해서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살림살이고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본성이라고 그러고 평상심이라. 평소에 늘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집안에서 집을 찾으려고 그러고 물속에서 물을 찾으려고 그러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또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지금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뭐 어떤 거는 함정에 빠져 있다 할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뭐 이제 문제가 사라지는 건데 마음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막 자기가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 물 속에서 물을 찾고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이런 함정에 빠져 이 함정이죠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함정이죠.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막 왔다 하면 막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꾸 그 망상을 하고 분별을 하고 집착을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문제지. 이렇게 이거 자체로서는 뭐 정말 허공처럼 아무 일이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아무런 걸릴 게 없고 뭐 끄달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뭘 자기가 뭘 일으켜서 뭐 내가 듣고 뭐 마음이 어떻고 도가 듣고 뭐 좋으니 싫으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이 근본, 이게 이제 근본 바탕이라 할까. 그는 이 체라고 그러죠. 체, 바탕. 근본 바탕이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요게 밝혀지면은 비밀은 없어요, 세상에. 적어도 우리 마음, 우리 존재, 자기 존재에 관한 비밀은 없어집니다. 이게 밝혀지면은 더 이상 뭐 비밀스러울 건 없습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 게 많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관해서는 그 비밀스러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너무 명백한 것이고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선명하고 아주 이제 확실해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오염된 게 너무 오랜 세월이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기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이렇게 확실해져도 더 확실해지고 더 확실해지려면은 이제 그만큼 또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쓰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이게 자성의 작용이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다 지식이 돼버리고 아르마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게 참되다. 이제 이런 말이 참 이게 좋은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공부를 시험해보는 하나의 그 시험이랄까 시금석 같은 말이죠. 이게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게 참되다. 왜냐 이 여기에 우리가 이 한 덩어리 안팎이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요거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만 요건 한 번만 딱 통화해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딱 분명해지면은 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참되면은 하나가 참되면은 모든 게 다 참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속적인 것은 여러 가지로 차별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가 참되다 그 다음 게 참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세속이죠. 차별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차별 세계가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뿐이거든. 세상의 마음은 하나뿐입니다. 법의 세계는 하나뿐이에요. 허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허공은 이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허공이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분명해지면은 항상 분명하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한결같이 일 하나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면은 어떤 때에는 뭐 어떤 때 어느 곳에서는 뭔가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때 다른 곳에 가니까 또 안 돼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때와 장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이거는 이거는 뭐 항상 이 일이 어떻게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될 수는 없지. 왜냐? 바로 지금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산을 보고 산이라 그러든 물을 보고 물이라 그러든 하늘을 보고 하늘이라 하든 그 대상은 달라지지만은 이게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덥다 할 때나 춥다 할 때나 덥다 춥다 하는 것은 몸이 느끼는 느낌이지만 느낌은 달라지지만 덥다 할 때도 이거고 춥다 할 때도 이겁니다. 여기서 하는 거죠. 이게 달라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를 나타낼 때 이제 그렇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이런 말도 하는 거거든. 그걸 생각을 가지고 겨울엔 추운 게 도고 여름엔 더운 게 도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제발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뭐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고 요게 분명하냐 이게 여름이 따로 있고 겨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다. 여기서 나타나 여기서 여름이라 그러고 겨울이라 그러고 전부 이 한계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 덥다 하는 것도 덥다 할 때는 그 더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덥다라는 말로서 춥다라고 할 때도 뭐 춥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춥다라는 말로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할 때도 산과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은 산이고 할 때도 이거를 물은 물이고 할 때도 이거를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밖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밖에 이거는 뭐 안밖에 없고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이것뿐인 거죠. 예. 하여튼 요게 이렇게 확실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은 살아있는 마음이고 살아있는 법이고 살아있는 세계입니다. 항상 이걸로서 이렇게 살아있고 드러나있고 죽어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이 생명력이라는 게 뭐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막 그냥 막 꿈과 같은 세계죠. 그냥 깨어있는 세계가 아니고. 하여튼 꿈, 이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꿈과 같다 한다면은 유일하게 깨어있는 것이 이제 요게 깨어있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이 꿈과 같은데 꿈속에서도 꿈 아닌 것은 요기 하나밖에,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하여튼 요것이 이렇게 요게 한번 확실해지고 분명해져 버리면은 막 첫째, 아마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문제 깝깝하고 답답하고 뭔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불만족한 점들이 여기서 싹 없어져 버리거든. 모든 게 아주 분명해져 버리기 때문에 분명해지고 이게 생생해지고 이렇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계속 무시 울리네 이게. 하여튼 요거 하나지. 요거 하나가 이제 요거 하나가 확실해지는 거지. 예? 딴 일이 없어. 그냥 이거 하나죠. 요거 하나가 확실해지는 거죠. 요거 하나가. 하나가 참되면은 모든 것이 참됩니다. 마음은 매우 크기 때문에 작은 길로는 가지 못합니다. 매우 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옛날부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장 큰 것보다도 더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도 더 작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마음을 그건 이제 그렇듯한 말.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 뭐 좀 뭐 천문학자들이 얘기하잖아. 우주의 크기가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얼마라고 잴 수 있는 것보다 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제일 큰 것보다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물질의 근본 입자를 찾아가면 뭐, 소립자, 미립자, 소립자 해가지고 뭐, 어? 파동인지 뭐, 알갱인지 모르겠다고 막 제일 작은
알갱이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제일 작은 것보다 더 작아요. 이게 그걸 죄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것보다 더 크고 제일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이게 크기가 없어요. 사실은 이 크기가 없지. 모든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크기를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있고 남의 마음이 있고 이러면 그게 벌써 크기가 딱 제한이 되어버리는데 그거는 마음이 곧 부처다 할 때 그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하는 이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크기 자체가 없어요. 크고 작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냥 이거라고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죠. 크다 할 수도 없고 작다 할 수도 없고 그냥 바로 이거란 말이야. 크다 할 때도 여기서 크다 하고 작다 할 때 여기서 작다 하는 거지. 이거 자체야. 클 수도 없고 작을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지. 이거는 그냥 이거지. 이거 마음이라는 것이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이 뭘까 하고 찾고 있는 이놈은 뭡니까 이게.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자꾸 찾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라고.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뭔지를 분별하고 알려고 하는 거기서 한번 싹 벗어난다 할까? 그러면 그 막 다 통해가지고 그냥 이것뿐이지 항상. 그냥 이게 하나뿐이지.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 어쨌든 제가 가르칠 때는 아무 분별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아르마리 없이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이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아르마리로 받아들이면 다 엉터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느낌도 없고 뭐 어떤 그런 뭔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거 뭐 당연한 일인데 이게 이제 와닿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죠. 이게 이제 자꾸 분별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상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뭐 경전에 뭐 말을 빌 필요도 없고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이미 우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부처라고요. 본래 부처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는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중생인과 부처는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이제 한 번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마음은 매우 크기 때문에 작은 길로는 가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루 종일 공을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수행을 닦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은 뭐 우리 공부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부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은 곧 뭡니까? 생각이거든요. 공부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 공부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생각은 뭐 그건 헛개비입니다. 꿈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은 진실이거든. 물과 물결 얘기해요. 물은 실체지만은 물결은 흑개비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물에서 끊임없이 물결이 일어나죠. 근데 실제로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온 세상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은 이 일어나는 온갖 세상 일들은 다 흑개비 같은 것이고 실제로 있는 것은 그냥 요일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뿐이다. 이것이 확실해지면 게 바로 그게 이제 해탈이고 열반인 겁니다. 그럼 항상 아무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물이 일으키는 물결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고 듣고 육식, 그래서 육식, 식의 세계라고 하죠. 삼계 유심이요 만법 유식이라 그렇게 하듯이 온 세계는 한 개 마음인데
거기에 이런 그온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은 전부 마음이 일으키는 물결 같은 식이란 건 물결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물에서 일어난 물결. 그 만법류 식이라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 식만 쳐다보고 있거든. 이게 뭐 어떤 모양이냐, 뭐 어떤 느낌이냐, 어떤 생각이냐, 뭐 어떤 기분이냐. 하여튼 뭐그 전부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결만 보고 있지, 물은 보지 못하니까 계속 갈등 일어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좋고 나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하나, 여기 하나, 이 하나, 진실은 이것뿐이다 하는 요게 확실해지면은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뭐, 항상 뭐, 똑같습니다. 항상 아무 일이 없습니다.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언제든지, 그냥 이것뿐이지. 딴 일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일 하나뿐인 거지.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의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 하여튼 이걸 딱 깨닫고, 여기에 눈이 한번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결을 보면서 물결을 안 보고 물을 탁볼수 있게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늘 물결만 쳐다보고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길거든요. 여전히 물결을 또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물결이 아니라 물을 볼수 있는 그 눈이 이제 그게 익숙하게 되고 그게 일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이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도 뭐, 어떨 때는 뭐 아무 일이 없는데, 어떨 때는 또뭐 자기도 모르게 막, 분별하고 있거든요. 분별을 따라서 막 이렇게 헤아리고 있고, 좋으니 싫으니 막 시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공부가 어디 보면 깨닫기는 쉬운데, 한번 탁, 이게 개합을 해서 안목을 가지기는 쉬운데, 정말 일 없이 살기는 어려워요. 예. 공이라는 걸이 세상이 허공처럼 막 아무 일도 없구나 하는 걸 한번 느끼기는 쉬운데 매일매일이고 막 허공처럼 그렇게 되기는 정말 어렵다. 예. 이게 이제 잘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런 면에서는 참 그렇게 어려운 공부죠. 습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망상에 안 끄달리도록 스스로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뭐늘 그렇게 자기를 감시한다 그래야 되나? 자기 스스로가 그런 입장이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입으로는 공을 말하고 생각으로는 공을 뭐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이 공이 되지 않으면 말장 도루묵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떤 생각이나 입이 아니고 진실은 이거 하나니까 여기에 이게 분명해진 일 하나. 이것이 확실해지고 이게 분명해져서 이제 이게 통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뭐 언제든지 항상 뭐이일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돌아 할 것도 없고 뭐 법이라 할 것도 없고 한결같이 늘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일이고 늘 오마 뭐할 일이 없어요.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이 한계일이지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24시간이 항상 요 하나 일이 있을 뿐이지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다가 뭘뭐 넣어두고 있을 것도 없고, 붙잡고 있을 것도 없고, 어떤 그런 뭐 좋아하고 싫어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런 것도 없고. 뭘 원한다, 이런 것도 없고. 하여튼, 요일 하나 있을 뿐입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확실해지고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은 뭐 언제든지 언제나 일 안 하고 이게 아니면은 헤매버리는 거죠. 여기서 마치 일반 백성이 스스로를 국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서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헛된 짓이다. 백성이 내가 국왕이다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도반들이여 무엇을 일러 반야라고 할까요? 반야라는 것은 당나라 말로는 지혜입니다. 이 시대가 당나라 시대거든. 육조선입니다. 당나라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을 일러 반야라고 할까요? 반야라는 것은 당나라 말로는 지혜입니다. 모든 곳과 모든 때 순간순간 어리석지 아니하고 늘 지혜를 행한다면 곧 반야행입니다. 한순간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순간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반야를 보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습니다. 도반들이 무엇을 일러 반야라고 할까요? 반야라는 말은 인도 말입니다. 반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좀더 정확한 발음은 프라쩌냐 이렇게 반야 인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프라쩌냐를 중국 한자로 쓰다 보니까 반야 이렇게 읽혀지는 건데, 그게 이제 뜻은 지혜란 뜻이에요. 그게 이제 반야라는 것은 당나라 말로 지혜입니다. 이제 이걸 가리키려고 그냥 그런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지금 반야라고 그러든 지혜라고 그러든 인도 말뭐뭐 프라쩌냐라든 뭐뭐 지혜라 그러든 실제로 지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있는 거는 아 그냥 이것뿐이잖아요. 이것뿐 반야가 있는 게 아니고 프라쩌냐가 있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일은 실제로는 항상 있는 일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잖아. 항상 있는 거잖아 이거는.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러서 이제 뭐 반야니 뭐 지혜니 어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면 헛거라니까. 부처가 뭐냐? 그럼 똥막대기다. 그럼 부처라 하든 똥막대기라 하든 실제로는 지금 이게 있을 뿐이거든요. 부처를 할 때도 이거고 똥막대기를 할 때도 이거지. 그러니까 그 이름에 속지 않으면은 진실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름에 속지 않으면 진실은 항상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죠. 하는 게 없어. 다른 일이 없어.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불생불멸하고 여여하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진실은 그냥 이거잖아. 그죠? 뭐 부처라 하든 똥막대기라 그러든 뭐 삼배가 석언이라 그러든 뭐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반야라 그러든 지혜라 그러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진실 그 이름이 진실한 건 아니고 진실은 바로 이게 진실이잖아요. 이거 하나 이일 하나가 진실한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뭐 그런 이름 저런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그뭐 생각을 다 생각이지 그건 전부가 생각이죠. 이름은 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말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부처님 하든지 똥막대기님 하든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달라질 게 뭐, 왜? 이름을 따라가면은 부처와 똥막대기는 전혀 다르지만은 진실은 부처님 할 때도 이거고 똥막대기님 할 때도 이거지. 뭐 다른 게뭐 있습니까? 진실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진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진실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진실 이름과 생각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생각은 우리 바꿀 수 있잖아 항상.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잖아. 생각을 바꿔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생각 좀 고쳐라 그러잖아. 왜 고칠 수 있거든 생각은. 이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름 다 우리가 이름 많이 바꿀 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헛개미다리니 전부 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에? 이거 어떻게 손을 대? 여기서 이름을 고치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이것 하나가 분명해져야 된다고 이거 하나가 이게
이게 확실해지고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는 이름이 뭐가 진실한 겁니까?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꿀 수 얼마든 바꿀 수 있는데 절대로 손댈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요것이 유일하게 진실하고 진실하. 그래서 한 번 진실하면 다 진실하다라는 게 진실은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진실이란 것은 요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한 번 진실하면은 모든 게 진실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만법이 이 진실 하나로 귀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헛개입니다. 전부 다. 진실은 지금 이거. 이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수도 없고 뭐 항상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이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손댈 그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 마음을 허공이라고 그러는데 다 그 아주 그렇듯한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허공이 있는데 공터가 있단 말이야. 집을 짓고 집을 짓기도 하고 지을 수도 있고 뭐 초가집을 지을 수도 기와집을 지을 수도 있고 시멘트로 집을 벽돌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허공 이 공터는 뭡니까? 그냥 손댈 수가 없어. 이거는 항상 그대로지. 그러니까 생각, 감정, 느낌 뭐 온갖 건 다 바뀌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집 짓는 거에 비유하면은 땅과 터와 그 공간은 안 변하잖아요. 다른 건 다 변하지만은 마찬가지라고 이거는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공 우리가 이 마음을 참된 마음을 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안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게 뜨고 하다 하면 에이 이거 아 이게 가장 진실하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네 하는 게 딱 분명해지거든. 그마 마음이 붕 떠 있던 마음이 쫙 가라앉아가 딱 안정이 돼버립니다. 어? 붕 떠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흔들흔들하던 마음이 쫙 가라앉아가 딱 안정이 돼버려. 뭐 이거 요지부동이거든. 변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항상 이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냥 통하는 거지 뭐 딴 거 없어요. 요거만 한번 이렇게 한번 와닿고 이게만 분명히 잊어버리면은 항상 있는 거예요. 늘 있는 일이 옛날부터 있는 게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안 변하거든. 바뀌는 게 없는데 뭐.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윤회로부터 해탈하는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뭐 윤회라는 게 있을 수가 있냐. 뭐 아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여기는. 법의 세계는 언제든지 요거 하나뿐이라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하는 그 마음의 작용을 법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이게 일어나.